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 타일러 라쉬와 벨기에 출신 줄리안 퀸타르트가 연애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. 타일러는 자신의 SNS에 이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.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돼서 여러분께 공유드린다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고 기획사 대표로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. 공동 창립자 줄리안도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는데요. 기획사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하고 아티스트의 결정권을 주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타일러와 줄리안이 설립한 연애 기획사에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와 호주 국적의 블레어 윌리엄스 등 현재 외국 출신의 방송인 9명이 소속돼 있습니다.